네, 안녕하세요. 포포인트 조절입니다. 요번 시간에도 WSL2 버전 활용법을 좀 같이 사용해 보도록 할 것이고요. 요번 시간에 이제 가상 환경, 여러분들이 스토어를 통해가지고 추가했던 가상 환경과, 그 다음에 이 호스트 OS하고 이렇게 파일들을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요 과정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앞에서 제가 칼리 리눅스 환경, 리눅스를 한번 추가를 했는데, 요거 좀 잘못 설명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이 윈도우즈 터미널을 이용해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현재 보면은, 사용자로 이렇게 로그인 됐잖아요. 아까 제가 계정을, 추가를 안 해가지고 루트 권한으로 접속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은 사용자 권한으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안 프로젝트라고 하는, 사용자를 하나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던 이 WSL2 버전으로 만들었던 이미지들은 어디로 이제 공유가 되냐? 이제 파일들을 저희가 호스트에서 어떻게 접근을 하냐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여러분들 VM이나 워크스테이션이나 버추얼박스를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 사용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아시겠지만은, 요것을 사용한다면은 요것을 실행을 하고, 여러분들이 버추얼박스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실행을 하고 난 뒤에 이 버추얼박스에서든 이게 설정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유 폴더나 그런 것들을 직접 이렇게 설정을 해주거나 그렇게 진행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이 WSL2에서는 기본적으로 얘가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공유가 되어 있냐면은, 아래에 여러분들이 윈도우즈를 누르시고, \WSL2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시면은 네트워크 공유가 하나가 이렇게 뜰 거예요. 원래 요게 이제 아이콘이 나오는데 좀안 나오네요. 아무튼 \WSL 달러라고 하시면은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나온 것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네트워크 공유로 이제 접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리 리눅스라고 현재 실행되고 있는 것을 여기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클릭을 하시면은 요 안에 저희가 이제 리눅스 파일 시스템에 접근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홈 디렉토리로 가시면 당연히 제가 만들었던 이렇게 보안 프로젝트라는 이 사용자가 요 안에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숨김 파일까지 현재 보이는데, 아마 지금 현재 보면은 숨길 파일은 기본적으로 이제 보이게 되네요. 제가 숨긴 항목들을 이렇게 체크를 이렇게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거 보니까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파일들을 보통 공유를 할때 리눅스에서 이제 템프 파일에다가 보통 공유를 하죠. 왜 그러냐면은 이 템프 파일에는 이제 여러 다른 사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시 폴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파일을 하나 만든다고 합시죠. 새뭐 한글로 만들어셔도 되겠지만은 좀잘안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칼리 리눅스 파일 쉐어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폴더, 요 파일은 저희가 요 콘솔로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get temp 파일이라는 곳에 지금 저장이 되어 있겠죠. 저희가 만든 것이 있는가 한번 볼게요. 그래서 ls 하시면은 이렇게 권한이 이렇게 주어져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캣으로 저희가 테스트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사용자들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으로 이렇게 접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것은 만약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네트워크 공유를 통해 가지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복사를 해서 컨트롤 V 하시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칼리 VM의 워크스테이션이나 이제 버추얼박스에서 한 것보다도 조금 더 수월하죠. 공유하는 방법은 자동으로 저희가 네트워크 공유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윈도우즈 호스트에서 그냥 명령어로 저희가 파워쉘을 이용해서 컨텐츠를 이제 보고 싶다면은 어떤 식으로 볼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파워쉘 명령어 중에서는 get 컨텐츠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명령어들이 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워쉘을 이용하면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또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브라우저를 연다거나 아니면 브라우저에 있는 정보들을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처럼 어떤 텍스트 파일들을 바로 이렇게 열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나 많은 이렇게 명령어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워쉘을 이용하면은 아까 저희가 열었던 이 경로들을 그대로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활용하는 방법만 좀 설명하도록 할 건데, 이것을 복사하고 난 뒤에 이 경로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눅스를 또 추가를 한다면은 WSL이랑 공유 폴더에 또 다른 리눅스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경로를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마우스 오른쪽 해가지고 붙이시고, 그 다음에 test.txt 우리가 만든 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내용 이 안에 있는 내용 정보들을 바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WSL2를 이용한 이 서브 시스템에 저희가 접근을 하는 네트워크 공유를 통해서 파일들을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파워쉘을 이용해서 정보들을 확인하는 그 과정들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